마감 전략부터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또 전문가 연결해 볼 텐데요.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와 함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전문가님 오늘 시장 마감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되겠습니까? 네, 오늘 시장의 움직임들은 뭐 전략방당이 좀 이어지고 있는 전강 후가 약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상승한 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좀 매물을 좀 소화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일단 단기간에 좀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특히나 뭐 저PBR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반도체, 로봇 섹터, 자동차 섹터들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단기 고점을 좀 형성을 하고 좀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놓고 오히려 좀 성장주라고 불리우는 종목군들이 오늘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제 코스피지 시장이나 코스닥 시장 둘 다 뭐 전고점을 돌파할 만한 새로운 모멘텀이 존재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단기 상승 이후에 이제는 그동안에 좀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서의 순환매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. 이러한 조정은 뭐 오래가진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특히나 지금 현재 아시아 증시에서는 중국 증시가 계속해서 연휴로 휴장을 하고 있고 다음 주에 이제 개장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앞두고 좀 시장의 포지셔닝 자체가 조금 관망세로 좀 접어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좀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지금 자리에서는 뭐 종목을 포트를 비워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신규 매수는 조금 천천히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그동안에 좀 강세를 보였던 로봇이나 자동차 섹터들이 좀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정책적인 모멘텀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입니다. 그래서 그런 쪽을 좀 포트를 구성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. 그다음에 저 PBR 관련된 후속으로서 이제 ROE가 좀 높은 종목들 즉 이제는 성장성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는 부분인 만큼 ROE 쪽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보유주에 대한 좀 판단을 좀 결정을 해나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